김태리님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온 곳이 저희 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따개비. 아, 따개비. 그렇죠. 이게 일단은 삼겹살이랑 밀키트를 노려야 돼요. 멀리 가는 사람. 오, 그렇지. 자, 따개비. 자, 네. 왜 이렇게 다 걸어? 아유, 잠깐만. 과연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짱캠핑과 에코플로 서바이벌 챌린지 가시죠. 출발. 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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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또 이렇게 앞뒤로 체크인해. 꽃길인가 봐. 행운이 있길. 사이트. 네. 동일하게 차는 네. 이제 거기 다 짐 내려놓으시고 주차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뭐 네. 렌탈품이 있으시면은 빌리시고 나서 여기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구리게. 네. 다른 분들 다 정말 비싼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우리 핸드폰은 우리 핸드폰이 짱이야. 핸드폰 귀찮아 귀찮아. 짠!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이 라미 네 입니다. 입니다. 자, 저희 오늘 어디 왔냐면 최근에 그 드라마 악귀 보셨어요? 악귀? 네. 악귀 여주인공 누구죠? 테리? 네, 테리님.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태리님 사랑합니다. 김태리가 뭐라고요? 악귀? 아니, 악귀의 뭐라고요? 주인공. 그냥 주인공 아니잖아요. 여주인공? 여주인공. 자, 그래서 온 곳이 저희 경기도 여주에 왔습니다. 저희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헤어림 빌리지 캠핑장에 왔어요. 네, 여기를 왜 왔느냐. 그래도 제가 요즘에 또 택견 배우잖아요.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크. 이크 에코 플로우 행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저 여주 헤어림 빌리지의 에코 플로우 행사에 이렇게 왔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서바이벌 챌린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미션도 성공해 내면서 오늘 이렇게 하루 재밌게 서바이벌 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텐트 피칭도 필요 없어요. 오늘 다 쳐줬어요. 다 좋다, 좋다, 좋다. 아,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자, 그러면 일단 밥부터 먹고 시작하시죠. 가시죠. 1시까지 식사를 하시고 2시까지는 텐트를 설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와피님 또 기가 막힌 또 선풍기를 들이 가져오셨네요. 완벽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더 여쭤봤을 수 있으셨을 건데 확인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얻으실 수 있는 밥차네, 밥차. 도시락에 밥차네. 요 야, 국이 있다 여기. 콩나물 거. 너 그거만 가져가냐? 아빠 건 안 주고? 앉아서 그럼 아빠 다 먹지. 그래서 그 잔어밥을 에코플로우를 완성해서 많은 호응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 1시부터 자자 짜장면. 감사합니다. 짠. 또? 짠 짜장면. 지금 세 번째야. 너 집에서 엄마 밥 안 주니? 콩나물 이런 거 처음 먹어봤어? 이게 맛있긴 해. 맛있긴 해? 잘 먹어. 여기 와 기계들이 쫙 있습니다. 와 에코플로우 주원아 여기 기계가 한 천만 원 되겠다. 여기 기계. 이야 요 기계들만 천만 원 돼 이게. 이야. 그렇죠. 이게 한 500만 원씩 하거든 저거랑. 와 진짜 이게. 여기 플로 미니부터 해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이야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네. 델타 델타 2 요거 가지고 있지 우리. 그치. 이게 더 무거운데 우리 거보다 더 큰 건가 봐. 이거 이게 우리 거야.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우리 거야. 저 이게 지금 요거는 또 연결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 두 개 연결해서 쓰는 이런 케이블도 있고. 뭐 받았어? 우와 고맙습니다. 오. 오.
많이 찾아야겠다. 지금 요거랑 뭐 받은 거야? 이렇게 획득. 이제 모이시면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 일단은 삼겹살이랑 밀키트를 노려야 돼 우리. 갬성 캠핑 중이십니까? 아, 잠깐만 안 찍었어. 일로 와봐, 야! 성장하실 때 보셨던 포토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포토존을 준비한 이유가 에코플로우에서 기니스북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냥 팔로우 또는 보여줘야지. 카페를 가입하시고 에코플로우 제품에 와피님이 웰컴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웰컴 키트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와피 캠핑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미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팩 받기를 시작합니다. 선수 뽑아. 뽑아봐. 자, 야 너무 빡세다. 이게 또 잘 떼집니다. 네. 밑으로. 와, 세스. 힘만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어, 네. 자,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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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을 더 박아줄 거야. 7번 해야 돼, 7번에. 앉아서. 한 번, 두 번. 아니, 지원아, 그냥 잡고 조그맣게. 좀 아, 가까이 와서 해. 원래 받는 대로. 7번, 5번, 6번, 7번. 아깝다. 아, 이거는 근데. 요거는 좀 성공.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돼. 네. 자, 한 번 더 해보자. 저 잡고해. 천천히.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되죠? 아유,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재량으로 이렇게 다 미션을 받아드릴게요. 잘했어. 잘했어. 화이팅. 오 성공 이거 뭐야 이거 오 성공 오 와피님 어? 됐대 과연 됐는지 오 이야 아 저희는 이제 저희 주원이 1호가 팩 받기 성공하고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미션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행사 장소, 1층 행사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구독자님이라고 반갑습니다. 이쪽에 미션이 또 있습니다. 미션. 없어, 없어, 없어. 여기도 뭐 있다, 여기도 뭐 있다. 세게. 돌려. 화이팅! 그렇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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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다음 다음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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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하십니다 오오 아오 됐다 아니 여기다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신방님이 네, 오셨습니다. 신방! 네네. 신캠핑님 뭐 다 우리 네. 마이너리그에서 컸잖아요. 아, 네. 저 아직 마이너리그입니다. 네. 네. 저도 마이너리그에서 네. 조금씩 형님이 후배님들이 도와주셔서 올라오고 네. 올라가실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짠짠짠미! 감사합니다. 네. 이현이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캠핑입니다. 네.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아, 그쵸. 감사합니다. 스마스! 예. 스마스! 이거 야사비 느낌 있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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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원이 이겼다. 아, 까비까비. 아, 아니, 가져와,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아니, 뭐 사람들이랑 네. 교환하면 돼, 가져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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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옳지, 옳지, 옳지. 다른 거 도전 여기 좋. 그렇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와, 성공. 주작 주작. 감사합니다. 제와 피. 고기 못 먹을 수도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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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여기 들어가 벌써. 이렇게 렌트를 해서 텐트를 빌리고 테이블을 빌려서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핑퐁을 성공을 하고 지금 이제 다른 데로 미션을 옮기는 중인데, 이 캠핑장이 좀 크기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캠핑장 구경도 좀 하면서 한 곳에서 미션을 하면은 조금 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밀리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밀리는 게 없이 미션을 한 군데서 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좀 좋네. 그리고 여기 캠핑장이 굉장히 크면서 산 속에서 이런 나무 그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원합니다. 근데 땡볕은 굉장히 더워서 지금 땀이 흠뻑 젖거든요. 야, 근데 이런 거 보면 좋네. 아우, 이 피톤치드. 아우, 이런 피톤치드. 10개의 공을 뽑는데 검은색 공은 3점, 흰색 공은 5점이고 방금처럼 빨간색 공을 뽑으시면 실격이에요. 15점, 24점, 27점, 3점만! 자, 미션 2 성공! 자, 역전도 2개! 자, 축하합니다! 역시 대대! 아. 5점! 오. 10점! 어휴, 잘한다! 25점! 오. 23점! 7점 남았어? 오케이, 4점 남았다!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와, 오늘 비 온다 그러더니 날씨 왜 이래? 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코피까지 흘리는 거 아니야? 시작. 생각보다 어려워. 천천히, 괜찮아.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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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침착해. 숨 하나. 어, 됐다. 종종. 25초 걸렸어. 성공이야? 네, 저 29초였어요. 여기는 에코 공방이라 그래가지고 파워뱅크 가지고 지금 기계를 돌려서 도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분 오셨으니까 세 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기다리다 코피까지 났어요. 그래요? 시작. 천천히 눌러. 그렇지. 와. 어? 뭐 수맥 차지? 수맥 찾고 다녀? 나무 로봇이에요. 나무 로봇이야? 나무 로봇 같다. 사람 같다, 야.
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작패기. 우리 원래 있던 곳 장작패기만 한번 봅니다, 이제. 지금 잠깐만, 이게 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뭐 하신 거죠? 네. 배팅 있어요. 몇 개를 거신 거예요? 하나 걸고요. 네. 오, 이렇게. 만약 이기면 저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3 플러스 1. 이야, 그러면. 지금 뭐 가볍은 건가요? 아, 가볍으로 할게요. 가볍으로 하려고요. 가볍으로 하려고. 어. 가볍으로 하려고. 왠지 답은 정해져 있는 게임.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가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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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이라냐! 3개? 남자는 주먹이에요. 남자는 주먹이에요. 3개 그러면 뭐 주는데? 저거 좀. 안에 있는 거 가위바위보! 아! 잠깐만요. 다 가져가요. 야, 다 걸고 집에 가자! 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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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네. 저 여자 글났어 지금. 배가 맛이 날 것 같아. 니네 엄마 왜 그러니? 저 완전 왜 이렇게 지금. 야, 니네 엄마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도박에 빠졌어. 아, 이제 뭐 왜 이렇게 다 걸어? 왜 이렇게 다 걸어? 왜 이렇게 다 걸어 이 사람아? 아, 하는 거야 그걸로? 그걸로 하는 거야? 에이, 어이, 어이. 됐어. 아, 4개. 아, 아유, 씨. 아유, 씨. 싸움이야, 이거. 아유, 씨. 돈을 받고 안 받고. 아유, 씨. 한 번 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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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존심이었어. 와우. 감사합니다. 활용하기 위해 고용량 파워뱅크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캠핑 전용 차량의 설치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와, 진짜 이제 위에 다 미션 성공하고 맨 아래 요거만 남았습니다. 아, 근데 뭐 비 온다 그러더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아 힘드네. 너무 더워서 힘드네. 이제 장작 폐기만 하러 가겠습니다. 대화 피. 오, 그대로 들어서 네 번 있어요. 네 번 지금 한번 치셨습니다. 네. 와, 타면서 하였어. 맞아요. 예, 제와피. 자, 두 번의 기회고. 저놈의 두 번이에요. 정말 두 번이에요. 무대 앞으로. 아유, 잠깐만. 이게 날이 더 안 좋아요. 이게요? 네, 이게 짧은 게 날이 더 좋은데.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 그걸로 두 번 더 드릴게요. 네. 이거 잘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너무 무덥다 하시는 분들은 창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성공. 엄청 많아 지금. 아, 말할 거 있으면 파워인 것 같아요. 아니 저 여자가 저런 여자가 아닌데 이렇게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접어서 앞으로 밀어주세요. 끌어주세요. 그렇죠. 운이 좋아서 그냥 걸리면 빙고 하고 나오시면 돼요. 네? 자, 갑니다. 아이얼입니다. 아이얼. 몇 번 불러드릴까요? 자, 잠깐만. 우리 남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몇 번이요? 17번 접어주세요. 자, 우리 걸렸다. 아싸. 하나, 둘, 셋. 아싸. 우리 못 얻어 걸렸다. A씨. 하나, 둘, 셋. 자, 정답. 와! 자, 오케이. It's good. It's good. 예, 아, 스타벅스 아닙니다. 아. 그 러시의 뷰티풀. 아, 뷰티풀인가? 뷰티풀 라이프 아니야? 뷰티풀 라이프. 정답 나오세요. 이분은요. 우리 친구가 좀 도와주세요. 7분 딱 됐네요. 둘. 네. 1라인.
흰색. 오케이. 머리 위로. 네, 머리 위로. 헷. 자, 웃으면서 여러분. 하나, 둘, 셋. OX 퀴즈. 앉아 계신 분들도 몇 명 계신데. OX 퀴즈. 자, 거의 대부분 다 참석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려운 거 드리려고 하면 어려운 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오늘 기준이에요. 첫 번째 문제부터. 파워뱅크 사용 중에 입력 전류가 10A 이상 지속되면 과충전 방지 회로가 작동 장치가 작동을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동하겠습니다. 갑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 여주에서 많은 공기를 마시며 내가 지금 여기 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제가 연습 문제를 한번 드려봤고요. 정답은 X였습니다. 아, 네. 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네. 아, 넌센스하고. 자, 이거 좋네요. 세계 각 나라마다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는 그 노래, 그 나라의 애국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시간은 3초만 드립니다. 생일 축하곡이 정답이었습니다. 축하하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자. 보니까 에코플로 측에서 엑스트림 기술은 에코플로가 특허받은 급속 충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댑터가 없는 케이블을 통해서 DC를 AC로 변환하여 고효율로 충전할 수 있어 대부분의 에코플로 파워뱅크는 1시간 만에 전체 배터리 중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O, X가 한 명도 없는 상황. 시간 드릴게요. O. 오빠. 4 3 X 같은데 2 X, X. 1 줄 들어주세요. 자, 케이블을 통해 DC를 AC로 변환한다고 했는데 정답은 AC를 DC로 변환해서 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탈락. 화이팅 박수. 15 서동민. 아, 나 와. 자, 보니까 동민님은 빨간색 모자를 쓰신 분이 동민님 같고요. 네, 동민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내님께서 카트플러스 의자 주인공들입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카트와 의자는 진짜 선물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진짜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리버 2 두 대 가겠습니다. 리버 2 두 대. 팀 하나 뽑아주시죠. 장병대님. 장병대님 축하드립니다. 네, 도피님 내려가주시고요. 자, 행운의 주인공 김정훈님 축하드립니다. 50% 할인권이기 때문에요. 최영환 앞에 우승. 아, 네. 유승환. 그렇지. 에코프로 공원 50%는 진짜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선물이 두 개 남았습니다. 웨이브 2! 와! 이야, 자, 스크림에서 직접. 앞에 지금 욕심내고 있는데, 욕심내고 있는데. 욕심내고 있는데, 지금. 욕심내고 있는데. 송병준님. 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1등 선물 델타 프로! 자, 행운의 주인공. 박진. 된다니까 이렇게. 야, 진짜 대박. 와, 델타 프로 당첨자. 와, 피캠핑님입니다. 와, 대박. 와, 진짜 대박. 야, 진짜 대박. 아, 진짜 부럽다. 와, 부럽다. 와. 나무 로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걸로 조절을 하는 거래요. 오, 뭐 돌아가는 거야?
잘 걸어가는데 자리 이동 중입니다. 와, 날도 비가 와서 말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하늘 와, 와, 저 여기 같이 받으면 네?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사람도 없는데. 채널명하고 제가 알 수 있게 찍어주세요. 네. 네. 이야, 이야. 그 아예 차 매립이 많이 들어오네. 자, 오늘 잘 놀고 갑니다. 주원이 야구 때문에 저희는 오늘 숙박은 안 하고 네,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잘 놀고 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 이쪽 조심, 이쪽 조심. 엄마 지금 여기 내려갈 때까지는 좀 좁아가지고 조심히 가야 돼. 아직 여유 더 있어. 저쪽에 붙어서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저희예요. 저희입니다.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짠 캠핑입니다. 네. 많이 나오실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